노래, 뭐 연기 여러 가지 부착된 그런 젊은이들의 프로그램이었었어요. 나의 가장 아름다웠던 청춘. 최고의 쇼가. 젊은 행진 인사드립니다. 특집 젊은 행진. 행진 여러분 안녕하세요. 근데 애들 아무도 안 왔어? 내가 미쳤니? 안녕하세요, 왕영은입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젊음의 행진으로 이 무대에 드니까 가슴이 참 벅찹니다. 왕영은 씨 어떠세요? 저도 가슴이 콩닥콩닥 뛰는데요. 여러분 잠시 추억의 그 시절로 돌아가서 우리 모두 함께 즐거운 시간 갖도록 해요. 네, 네. 자 그럼 젊음의 행진 지금 시작합니다. 아우, 정말 반가워 해주시네요. 두 분 기분이 어때요? 예전에 젊음의 행진을 실제로 이곳 KBS 별관에서 촬영을 했었죠? 네, 그랬죠. 바로 이 장소고요. 바로 저 무대에서 저하고 왕영은 씨가 매주 생방송이었어요. 그 생방송이었어요. 젊음의 행진. 그렇죠. 생방송 쇼로 꽤 됐죠. 아직도 왕영은 씨 뭐 기억이 또렷하죠? 아, 그럼요. 저희가 달라진 건 여기 와서 앉아있는 거, 위치가 달라졌고, 신동엽 씨가 거기 있고, 네, 무대에 있다가 객석에 와서 보니까 감회가 새롭네요. 정말. 아우, 그렇겠어요. 오늘은요, 젊음의 행진. 특집 방송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여러분. 예. 무슨 누구신가요? 구준엽 씨. 아, 구준엽. 야. 아니 근데 사실 구준엽 씨 같은 경우에는 네. 전설로 나오셔야 되는 상황인데 네. 어떻게 나오게 되셨어요? 오늘 젊음의 행진 컨셉을 한다고 그래서 네. 그 당시 음악을 아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대요. 그렇죠. 저보고 나와달라가지고 네. 네, 좀 도와주러 동생들 도와주러 나왔어요. 그러면은 누구를 도와주러 나오신 거예요? 아, 인피니티 친구들. 아, 오! 그리고 호야 씨입니다. 호야! 아, 방금 오랜만에 오셨는데 사실 저희 아이비 씨가 저번 주에 또 이렇게 딱 저번 주부터 아 소문 들었어요. 네, 노래 명곡의 또 이렇게 선배로서 아이비 씨에게 또 뭐 이렇게 덕담 좀 해주세요. 처음에 우승하면 계속하긴 힘들어요. 계속하긴 힘들어요. 한번 처음에 보면 후반부가 한번 딱 이게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약간 자만하게 되거든요. 아 네. 그 자도기가 있긴 있어야 돼요. 나락까지 떨어진 다음에 아 이제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빡 들면 다시 한번 그렇죠. 1등을 할 수 있는 거. 그 당시에 송승환 씨나 왕영은 씨의 인기가 정말 하늘을 찔렀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소문이 굉장히 무성했어요. 제가 집에 갔더니 어머님이 저를 아주 정색을 하시면서 예. 꼭 좀 할 얘기가 있다고. 그래서 무슨 얘기냐고 그랬더니 그 왕영은 씨랑 살림을 차렸대는데 사실이냐고. 아니, 살림 정도가 아니라 살림을. 살림을요? 근데 야. 어떻게 엄마인 나도 모를 수가 있느냐. 아마 그런 말씀이셨나 봐요. 야 세상에 진짜 비밀은 없는 법이에요. 예. 아이고. 아 근데 확실히 요즘의 춤과 예전에 젊음의 행진 때 춤은 정말 좀 다른 것 완전 같아요. 완전 달라요. 맞아요. 그 예전에 그 박남정 선배님 네네. 제가 초등학교 때인 것 같아요. 네. 1학년 때. 아, 널 그리며라는 노래 네. 기억나세요? 맞아요, 맞아요. 왜 나이 날 그리는 야 송대관 선배님 야 송대관 선배님 좀
씨, 실제로 보니까 어때요? 와, 이거 진짜 대박이네요. 그러면 이지도 따라 힘든 노래. 춤이 어, 자, 이거는 아니 왜냐면 이건 자존심 상할 수 있으면 인피니트가 할 수도 있잖아요. 방송에서 댄스 배틀 같은 거 많이 해봤는데 이렇게 밟힌 적은 처음인 거. 밟힌 적은 처음인 거. 아이비 씨. 네. 저희 이제 가족이 됐으니까 네. 이거 한번 해볼래요? 아니 저 같이 추세요. 미안한데 한 번만 더 부탁드릴게요. 아까 보니까 어깨를 이렇게 굽혀야 되네요. 쿵쿵따리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거? 쿵쿵따리 쿵따리. 오! 뭐야? 뛰고 왔어! 뛰고 왔어! 갖다 뛰면 안 되고 눌러줘야 돼. 야, 봐봐요. 지금 아이비 씨 아니란 거 아니야. 자, 그러면 첫 번째 무대 오를 가수와 두 번째 무대 오를 가수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첫 번째 무대 이렇게 좀 외모가 출중한 사람이 나올 필요가 있어요. 출중한 사람이 나올 필요가 있어요. 일단 이목구비가 굉장히 수려하고요. 굉장히 수려하고요. 몸매 비율도 정말 좋아요. 우리 인간 아니다. 근데 정작 본인은 딱 한 군데 굉장히 좀 불만스러운 부위가 있대요. 바로 그 엉덩이가 조금 납작한 편이라 별명이 그냥 납작이래. 납작이. 하지만 뭐 아시죠? 요즘 이런 분들을 위해서 맞춤형 엉덩이 패드, 일명 엉덩이 뽕, 엉뽕이라는 제품이 나와 있습니다. 어? 어허, 엉덩이 패드 하시는 분들이 박민경 아래요. 이건 뭐 인기리에 판매 중이라고 하니까 이분께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엉뽕을 한 모습 기대를 하면서 함께 모셔볼까요? 정동아 씨입니다. 아니 엉덩이 뽕하세요? 아, 네, 진짜 이거 충격이네요. 전혀 안 해요. 하나요? 어떻게 된 거지? 저 강병현 씨인 줄 알고. 강추하신다 그랬어요. 아, 강추한다고요? 네, 엉덩이 뽕을 강추하신다고. 아, 저 엉덩이 충분한데? 정동아 겨룬다라는 게 좀 많이들 꺼려질 텐데. 잘하면 네. 6연승으로 네. 네.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건 좀 힘들 것 같은데. 정동아 씨 파이팅! 네. 아, 화이팅! 글쎄요. 뽑았습니다. 성우 씨가 2부에 첫 번째로 나와서 끝까지 이기고 전체 우승을 차지했죠. 그렇죠. 그다음에 임태경 씨는 거죠. 처음에 나와서 2부 첫 번째까지 우승하고 예, 7연승까지 갔었고. 아, 맞아요. 맞아요. 예, 특집 때. 근데 그걸 왜 박현빈 씨? 네. 이렇게 한번 가봅시다. 박현빈 씨도 이렇게 네. 가고 싶지 않아요? 제가 오늘 좀 1번으로 뽑혀서 멋진 모습 한번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기회를 놓쳤어요. 1번을 그게 뽑혀야 되는 건데 1번이 안 뽑혀. 사실 오늘 1번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처음으로 한번 대기로 한번 세워보자. 박현빈이 1번 뽑고 끝까지 우승까지. 야, 참. 이분 뭐 그냥 누가 봐도 보호 본능을 일으키는 그런 가수입니다. 보호 본능 하면은 이거는 박현빈 씨 아닌가요? 굉장히 뽀얗고 피부가 굉장히 뽀얗고요. 그리고 이목구비가 이렇게 오목조목 오밀조밀 하면서 말투도 참 애교 넘치고 오목조목 오밀조밀 하면서 아이비다. 말투도 참 애교 넘치고 강민경 하는 건 아이비 씨도 만만치 않고 강민경 씨도 만만치 않고 네. 근데 뭐 지금은 팬들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아서 약간 예전보다는 후덕해진 느낌이
똑똑해지는 느낌이. 어? 이거 맞는 거 맞는 거 맞게 믿는데. 어머니들 마음 제대로 흔들고 있는. 아! 빠지네. 트로트계 어린 왕자 박현빈입니다. 좋은 성취했네요. 예, 소개된 마당에 2번 예. 나가셔서 정동아 씨 무시치고 딱 한번 가는 거 한번 보여주면 어때요 오늘? 예. 1번이 아니면 의미가 없습니다. 2번으로 해봤자요. 4승밖에 못해요. 예. 1번이었어야 되는데 차라리 1번을 뽑을걸. 자 그러면 정동아 씨는 물리칠 거 있어요? 제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오늘은 그 인피니트 우리 멤버분들 이상의 댄스를 오늘 제가 그 이상의 댄스는 손오대간 댄스밖에 없어요. 알겠습니다. 박현빈 출발. 이 뭐죠? 무슨 못해요? 젊음의 행진이란 프로그램을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88년 올림픽이 있는 올 한 해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방학특집 젊음의 행진. 오늘은 현대무용수분과 함께 동화 같은 느낌의 그림을 그려보고 싶었어요. 사랑하지만 헤어질 수밖에 없는 어떤 이유가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공개하는 건 아니지. 이정도 춤을 해야지. 난 노래 한번 들어보자. 춤을 아껴. 힘들어. 땀날라 그래. 가장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부활의 정동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엉덩이 살이 충분한 남자 정동아입니다. 네, 아, 네. 어렸을 때 그 젊음의 행진을 보면서 굉장히 좀 너무 화려하고 너무 재밌고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로의 그 추억의 여행을 떠날 수 있는 그런 편곡을 구성해봤습니다. 약간의 연출이 있으니까요. 사랑의 눈빛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어쩐지 부담스러워 아무런 말도 못하고 창가에 기대어 바라보네. 이렇게 떠나가지만 너에게 정말 미안해. 하지만 언제까지나 나를 잊을 수 없을 거야. 벽에 걸린 그림처럼 너는 표정 없이 바라보지만 이 거리를 난 떠나가니 내가 너를 위한 이별 여행을
감사합니다. 저는 정동환 씨 그 마지막 멘트를 듣고 저렇게 사랑하면 왜 헤어지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진짜 사랑이 느껴지는 무대였어요. 네, 사실 아까 그 연기에 대해서 뭐 말씀드렸었지만 사실 되게 어색할 줄 알고 그랬었는데 과하게 어색하진 않았던 게 네, 좋았고요. 멋있네요. 전 의외로 멋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사실 저 멘트만 들었을 때는 굉장히 어색한데 저 노래를 듣고 나서 들으니까 굉장히 감동적인 것 같아요. 사실 연기적인 부분 걱정을 많이 했어요. 웃길 것으로 예상했으나 네. 전혀 웃기지 않았어요. 네, 맞아요. 네. 정동아의 무대가 가슴에 와 닿았다. 참 좋았다라고 느끼면 버튼을 눌러주세요. 사랑해하면서 대기실에서 빵 터지는 모습 사랑해하는 순간 빵. 너무 많은 가수들이 저 좋은 생각 났어요. 왜요? 이거를 이 멘트를 네. 연기를 하는 친구들이 해보면 어떨까요? 연기해본 사람이 일단 호야 강민경 씨. 아 강민경 씨 연기 잘하지. 사랑해 사랑해 영원히 영원히 감정 잡고 하이 큐. 호야야 미안해 우리 헤어지자. 사랑해. 사랑해. 알았어. 고마워. 어, 좋아요. 야, 이게 아이비 씨랑 윤영녀 씨랑 나와서 자, 이것도 같이 한번 해봅시다. 뮤지컬 연기했어요, 아이비 씨. 연기 나온다, 연기 나온다. 하이, 경쟁 잡고. 하이. 잘한다. 큐. 우리 이제 헤어져. 사랑해. 헤어지자니까. 왜? 왜냐고? 아이비 쇼다. 왜냐고? 널 볼 때마다. 너를 볼 때마다 야... 정말 사랑하는 게 싫어!